라면 있고. 안녕하세요. 나고다 TV의 코사장입니다. 자, 오늘은 조금 특별한 곳에 작업을 하러 갑니다. 알루미늄 번호판. 네, 알루미늄 번호판을 처리해 달라고 하는 업체가 있어서요. 네, 저 멀리 창원까지 왔는데요. 저 혼자서 조금 힘들어서 오늘 이 친구하고 같이 갑니다. 21살 테니 원 친구랑 같이 갑니다. 아주 어린 친구인데 조금 고생 좀 해야 되겠다. 아버지 어머니가 원래 같이 가려고 했는데 지금 어머니가 조금 편찮으셔 가지고 우리 둘이서 갑니다. 알루미늄 번호판이 세 건데 이렇게 반으로 절단한 알루미늄 번호판 폐기 제품입니다. 예, 전혀 문제 있는 제품 아니고요. 요 물건 실로 가는데 새 친구랑 가니까 가면서 이야기도 나누고 즐겁게 빡세게 한번 일해 보겠습니다. 오늘 실는 제품이 정확하게 뭐냐면은 알루미늄이고 그리고 폐기물 그리고 또 보철입니다. 이 자료에 담겨져 있는데 어떤 건물 안에 들어가 있어요. 오르내리는 건 아닌데 옆에서 옆으로 옮기는 건데 양이 좀 많을 것 같아서 좀 빡세게 날라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일은 시간을 채워서 마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제 일이 끝나는 일이기 때문에 최대한 바짝 빨리 해가지고 야리끼리 해서 야리끼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촬영 많이 한다. 쟤도 인스타 해가지고 지금 이거 지금 컨텐츠 뽑으려고 하고 컨텐츠 나도 지금 유튜브 하니까 요 컨텐츠 뵐라고. 똑같아. 러시아 똑같아? 네. 러시아가 훨씬 크잖아. 응? 러시아가 더 넓지 않아? 네, 저기 풍경을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 아까 오는 길에도 계속 영상 촬영하고. 우리 일하러 가는 게 아니고 피크닉 가는 거야. 피크닉 가는 거야. 네. 그런 기분으로 가면은 일이 좀 덜 힘들어. 네. 많이 웃어라. 자, 다 왔습니다. 다 왔어. 여기 있으십니다. 내려보자고. 자, 세 가지 종류. 요거 나무. 나무. 네. 나무. 아. 플라스틱. 플라스틱. 네. 검은 색깔 플라스틱.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두드려봐. 철. 고철. 네 가지. 나무, 플라스틱, 고철. 그리고 요거 껴줘. 알루미늄. 보면 알루미늄은 저렇게 번호판이야. 번호판. 알겠지? 그러니까 모을 때 따로따로 모아야 돼. 그래서 내 차에다가 따로따로 실을 거야. 양이 엄청 많네. 둘이서 조금 빡셀 수도 있겠다. 조금 빡셀 수도 있겠어. 빼주면 되고 한번 해보자 같이. 네. 들면은 가벼운 거는 아마 플라스틱. 나무. 자, 전달. 전달.
현대. 고철. 고철은 많이 없거든. 어, 고철? 어, 플라스틱 아니야, 플라스틱. 어. 고철은 제일 끝으로 해. 아, 아. 고철하고, 응. 알루미늄 따로. 아. 뾰족뾰족. 응. 알루미늄. 아. 이런 거 그냥 고철. 아니, 아, 오케이. 어, 그냥 고철. 그 플라스틱, 플라스틱 아이가. 아, 고철. 플라스틱. 하, 쫄기는 쫄네.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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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쏘리, 쏘리. 아이, 귀신. 귀신. 귀신, 귀신. 잠깐, 귀신. 할만하지? 조금만, 조금만, 조금만. 쉬었다. 냉정 맞지? 조금만 쉬었다. 또, 빨리빨리 할게요. 예. 담배 안 펴? 어. 물 줄까? 아니요. 물? 아니. 아직 좀 이따가. 별거 아니지? 별거 아니지? 아니. 아니? 사진. 어? 여기는 위로 앞에. 어? 체인지. 여기. 체인지. 네. 오케이. 자. 던져. 그냥. 어. 살살 살살. 안 왔네. 아, 저 와자를 빨리 하나. 천천히 해, 천천히. 어.